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 토끼맘 인사드립니다. 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자, 오늘 월요일 한상은 이렇게 차렸습니다. 자, 또 예쁜 처자들 뒷모습하고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그 반려견을 꼭 끌어안고 있는 처자하며 이렇게 예쁘게 한상 근사하게 차려놨습니다. 자, 저거 한번 가보실 텐데요.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언니분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내가 좀 한 발 늦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람 설정을 안 해놓으시면 가지고자 하시는 거 이미 늦습니다. 자, 구독해놓으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좋으신 거,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토끼네 화분은 이렇게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이 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가려고요. 저는 월요일은 첫 아이는 무겁게 올리는 거 조금, 그래서 항상 월요일 첫 영상은 조금 가벼운 거 올리려고 제가 노력은 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좌측 거는 사각입니다. 9.5 나옵니다. 자, 오른쪽 거 원형도 9.5 나와요. 자, 사이즈 같아요. 사이즈 같은 아이를 자, 사각 만들고 원형 만들고 한 겁니다. 자, 10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 모래분이죠. 모래분. 자, 모래를 솔솔솔솔솔솔 설탕 뿌리듯이 뿌린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개당 12,000원. 개당 12,000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도 몇 개 없습니다. 필요하신 언니분 빠른 주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나간 영상을 주문하시고 싶으면 날짜를 꼭 적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어요. 날짜 안 적으시면 저도 모릅니다. 날짜만 적어주시면 제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린분 오늘 첫 출시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DI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처음 선보이는 아이들인데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12.5 나오죠, 정확하게. 그리고 높이는 12, 높이도 12 나옵니다. 이 아이도 물레 작업한 거예요. 물레 작업한 거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개당 16,000원. 그런데 개수도 딸랑 4개밖에 없습니다. 빠르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자, 요거 있을 때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홍조분인데요. 홍조분인데 이렇게 다리가 달린 직사각. 다리가 달린 직사각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15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11.5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자, 다리들과 한번 다시.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입구가 상당히 넓어서 예쁘고요. 이 아이도, 철하시면 참 예쁠 듯 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티커 번호하고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15번입니다. 15번, 16번. 자, 16번은 이렇습니다. 옆에 코사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가 16번. 와우. 그 다음에 17번. 17번 옆에 이렇게. 색깔 상당히 예쁩니다. 자, 16번. 자, 17번. 그 다음에 18. 18번이죠? 코사지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자, 19번은 빨간색. 19번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이 홍조분은 빨간 색깔이 참 예쁘죠? 자, 19번. 번호도 참 헷갈리네. 자, 20번. 정말 깔끔하니 예쁘죠? 자, 20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개당 22,000원짜리죠? 자, 이 아이는 개당 22,000원짜리 6개 있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언니분 얼른 가져가십시오. 상당히 예쁩니다. 이거 한번 소진되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예쁜 아이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지천하분이죠. 지천하분인데 절구분. 절구분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절구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요렇게 깎은 거나 뒤에 보면 민자나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같습니다. 깎은 거나 안 깎은 거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근데 요 호피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3 나옵니다. 자, 높이는 16 나와요. 근데 이 아이도 물레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민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자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큽니다. 왜안 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그쵸? 14가 나오죠? 14. 그리고 높이는 16. 그래서 가격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크죠? 큽니다. 자, 민자 4개 있고요. 그리고 깎은 모양 5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투톤이에요. 이 아이도 투톤입니다. 그냥 이 아이는 그냥 굿만 틀린 색깔이고. 이 아이 투톤입니다. 이 아이는 호피 모양. 요렇게 깎은 모양은 요렇게 있으니까 좋은 거 하시면 되겠어요. 민자 하셔도 되고요. 깎은 모양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개당 13,000원. 굉장히 예뻐요. 절구 모양인데, 창을 심어도 상당히 예쁠 듯하고요. 왜? 이 화분이 높으니까 높은 데창 심어놓어도 상당히 아이들이 우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목대 있는 아이도 심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어떻게 달랑 딱 하나가 들어왔을까? 그쵸? 자, 요 아이는 높은 화분이에요. 홍주 화분. 이젠 색상만 보셔도 홍주 화분인지 아시겠죠? 자, 사이즈 보시면 14가 나옵니다. 높이는 18 나와요. 18. 자, 가격은 3만원짜리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액세서리도 달려 있고 이렇게 코사지도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있는 게 너무 좀 그래요. 서로 달라고 하시거든요. 계속 문자 오면 이거 문자 오면 이거 하나짜리야. 참 안타까운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고 또안 올릴 순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 하나 있는 거 빠르신 분이 임자이십니다. 자, 저 뒤에 아이들 궁금하셨죠? 뒷병에 놓은 아이들 이제 소개 한번 해봅니다. 저 아이들은 큰 화분이에요. 큰 겁니다. 사이즈가 물론 창에 지금 가격은 떠 있겠지만,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18 18.5가 나오죠. 그러니까 큰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23이 나와요. 23 높으면 꽤 높은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벚꽃나무를 그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벚꽃나무를 다 이렇게 보라 색깔로 해놓으셨네. 분홍색이 아니고. 자, 여기에 벚꽃나무가 이게 완전히 고목이 돼서 나이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테까지 있고. 이렇게 멋진, 뒷모습이 멋진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언니아분들 맞습니다. 언니아들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 놓고 요건 나야 라고 자랑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아이는 가격이 개당 5만원. 네, 5만원 맞습니다. 제가 스티커 번호는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다 체크 난방에 그냥 책모자 쓴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 애완동물 반려견 안고 뒷모습 그림인데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가격은 같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개당 5만원짜리예요. 자, 5만원짜리 오늘 가지고 새로 처음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제가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서. 자, 이 아이도 빠른 주문 부탁드릴게요. 몇개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앞에 보인 큰 5만원짜리보다 밑에 사이즈 4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그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그림 좋아하시는 언니아분 얼른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큰 사이즈하고 그림은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자, 이 아이 보시면 15 나오죠? 15. 그리고 높이는 16. 높이는 16 나옵니다. 그림은 같아요. 그림은 같습니다. 벚꽃 있고 여인의 디테일. 예쁘죠? 체크 난방의 일품입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게요? 자, 이 아이는 가격이 개당 3만원짜리,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 자, 여기에서 요렇게 세 개는 체크 난방이지만 여기에서 요 아이 하나만큼은 또 반려견을 안고 있죠? 반려견을 요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림은 정말이지 예술입니다. 요 아이는 죄다 무강. 죄다 무강입니다. 자, 요런 아이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가격은 개당 3만원. 3만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거 어제 반달 모양이라고 제가 위에는 직사각이고 앞에는 반달 모양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시댁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두 개.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시니까 18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직사각이에요. 13 나옵니다. 자, 앞뒤는 반달입니다. 자, 앞에는 12 나와요. 자, 이 아이는 어제 보라 색깔 없었죠. 보라 색깔 무광도 이렇게 예뻐요. 반달이죠. 자, 이 아이 보라 색깔, 이 아이는 그린 색깔. 저는 이 코사지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 코사지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녹색하고 무슨 색 섞어서 투톤, 쓰리톤 그렇습니다. 여기는 유약이. 자, 쓰리약, 투유약 이렇게 있습니다. 스티커 번호 붙이지 않았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보라색 아니면 녹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 개당 3만원짜리죠. 자, 이 아이 두 개 있습니다. 필요하신 어제 못하신 언니아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주물럭 같은 사각이죠. 요거 아이들의 생김새에 비해서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아서 인기가 참 좋아요. 올라올 때마다 모두 다 소진되는 이 아이.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11.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멋도 부렸어요. 액세서리까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이 거품을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거품을 빼고 녹색으로 좋아하시면 녹색으로 3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거품을 원하시면 거품을 주문하시면 제가 그거는 또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제가 설명했죠? 뒤에는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돌려놓으시면 이렇게 앞에 액세서리도 달려있고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개당 만원짜리죠. 만원짜리 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그 엉겅퀴죠. 엉겅퀴를 멋스럽게 이렇게 화분에다 그려놨습니다. 자, 이 아이는 다 조각을 해서 채색을 해서 구운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무유약입니다. 자, 안에는 물론 더 그렇겠죠. 이렇게 여기가 입구가 넓어서 뭘 신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런 아이에다가 멋진 한번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뭐든 관엽도 상관없습니다. 관엽도 굉장히 예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는 자, 이렇게 보시면 20 나옵니다. 20. 그러니까 적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입구가. 그리고 높이는, 자, 높이도 이렇게 보시면 32가 나와요. 32. 그냥 30이 안 된다 쳐. 31.5. 높이 상당하죠. 그리고 여기 뭐 굽해봤자 얼마 됩니까? 굽이 6 나오네요. 6. 요 높이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이즈 크기가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멋지게 심어서 딱 앉혀놓고 안 움직이면 오히려 무게감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 없고 참 좋습니다.
자, 요 아이 개당 8만원짜리죠.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안 하시면 소진되면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저도 모릅니다. 자, 요런 아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풍경분 사계절 묶었습니다. 자, 풍경분 사계절 이제 요거 소진되면 없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시면 11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도 11 나와요. 자, 이렇게 예쁩니다. 자, 1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봄이죠. 자, 벚꽃 피어 있고 앞에는 이 노란 수선화 같습니다. 자, 이 아이가 봄이죠. 자, 이 아이는 여름입니다. 자, 꽃밭 그리고 가을은 또 이렇게 예쁩니다. 단풍이 풍차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은 또 이렇게 예뻐요. 풍경이. 자, 이 아이가 1번 세트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세트 보시겠습니다. 자, 2번 세트는 이렇게 보라색깔 지붕 있고요. 그리고 여름은 이렇게 꽃 피어 있죠. 여름. 그 다음에 가을도 이렇게 예뻐요. 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자, 겨울 풍경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게 두 세트 남아 있습니다. 두 세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사계절 풍경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4개 묶어서 10만원입니다. 10만원. 요거 수진되면 사계절 풍경은 없습니다. 자, 사계절 풍경 못하신 언니아분 요거 가져다가 예쁘게 심어 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홍주분 5만원짜리 또 보여드립니다. 남아있는 아이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참 너무 예뻐요.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19 나오죠. 19. 자, 내경 제어도 17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큰 거죠. 자, 높이를 보시면 16 나와요.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24번. 자, 다시 스티커 번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아우, 무거워. 자, 이렇게 예쁩니다. 하트. 언니아분들께 하트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전체적인 색깔은 붉은 색깔인데, 이 하트는, 이 액세서리는, 블루 색깔, 청색깔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아이가 21번, 22번도 이렇게 예뻐요. 와, 22번 너무 예쁩니다. 무광이죠. 22번, 23번 보라. 와우. 아, 어떻게 잡아야 돼? 아, 커서 이렇게 예쁩니다. 자, 23번 열었습니다. 코사지가 예술이죠. 자, 여기 창 대품 신으면 진짜 예술이겠습니다. 그리고 23번, 그 다음에 24번도 이렇게 붉은 색깔입니다. 24번. 아, 이렇게 담자. 그리고 25번도 색깔 너무 예쁘죠. 아, 예쁩니다. 아, 여기에 창이나 철화나 뭐 군생 심으면 겁나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개당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 자, 이런 것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예쁩니다. 자, 이렇게 5개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지천분이죠. 지천분 어제 요 사이즈 몇 개, 네 개밖에 없었는데 한 분이 욕을 해놓고 또 말이 없으세요. 아, 저 이렇게 안 이렇게 안 하신다고 언니분들께 약속했는데. 자, 요게 2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 겁나게 좋아요. 사이즈 겁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언니분께서 연락이 없으세요. 자, 요 아이는 23.5 상당하죠. 자, 그리고 높이는 보시면 15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는 가격이 개당 25,000원짜리죠. 이렇게 색상도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투톤입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살짝 입술주의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 아이 두 개 남아 있으니까, 원래 요 아이도 어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시 나왔으니까 요 아이 필요하신 언니분 가져가십시오. 너무 괜찮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개당 25,000원. 자, 요번 아이도 지천화분이죠. 지천화분 맞습니다. 자, 저번에 요 아이 두 개 남았던 거 제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백자에다가 장미꽃이, 오른 왼쪽은 빨간 장미, 오른쪽은 주황색 장미인데 이렇게 예쁩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높이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 10 나와요. 자, 10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7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도 물레 작업한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24,000원 짜리입니다. 자, 요 아이 두 개 딱 있으니까 한 분이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돼지입니다. 돼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색상 굉장히 예쁠 듯해요. 심어놓으면 뭘 심어놔도.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 내경입니다. 7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자, 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7 나와요. 자, 이렇게 예쁩니다. 돼지가. 자, 이렇게 두 개 남아 있어요. 색상은 노란 색깔하고 블루 색깔. 예쁘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 아이는 개당 20,000원짜리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고급지면서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만 요번에는 이렇게 돼지를 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근데 예뻐요. 물론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아이들이 보시면 퀄리티는 있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도엔도 락분입니다. 락분인데 요 아이는 락분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죠. 만원짜리. 자, 사이즈 보실게요. 자, 12 살짝 안 돼요. 11.5라고 합시다. 자, 높이는 10 나오고요. 자, 요렇게 예쁩니다. 포토 하나 사이즈 충분히 신고도 남는 그런 사이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색상은요, 하늘 색깔. 요 아이는 겨자 색깔. 그 다음에 그린 색깔, 노란 색깔, 블루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색깔이 있죠. 이 아이는 개당 10,000원짜리예요. 자, 락분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죠. 자, 이 아이 한번 가져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섯 개씩 해놨잖아요. 오른쪽 왼쪽. 요 아이가 개당 12,00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다섯 개 묶어서 5만원에 갑니다. 요렇게 딱 두 세트밖에 없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자, 사이즈 11.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0 나옵니다. 1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 자, 요 아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 한번 재볼까요? 자, 재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물레 작업이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자, 그리고 요거 살짝 까진 것 같으나 까진 게 아니고 유약이 살짝 덜 묻은 거예요. 요건 불량으로 안 치고요. 자, 오른쪽 거 하셔도 되고 왼쪽 거 하셔도 됩니다. 다섯 개 묶어서 5만원 갑니다. 자, 12,000원짜리인데 만원씩 하면 상당하죠. 자, 그러니까 만원 제가 DC 한 거예요. 자, 다섯 개 하면 6만원이잖아. 12,000원. 그러니까 5만원에 갑니다. 요거 수진되면 이제 없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읍내 꽃분입니다. 자, 좌측에 두 개 보시면 턱이 있고요. 오른쪽에 두 개 보시면 턱이 없습니다. 자, 그 차이죠. 턱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근데 어떤 걸 하셔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일단 턱 없는 아이 검정 색깔 한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17.5 나오는데 4개형 볼까요? 16.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2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또 살짝 작아 보인 듯 해요. 여기가 입구가. 자, 4개형 보시겠습니다. 14
14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2 나오는데요. 이 아이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아이 두 개는 턱 있는 거잖아요.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14.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4가 나오네요. 턱 있는 아이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자, 이 아이는 사이즈 안 재겠습니다. 노란 거. 이렇게 예쁩니다. 자, 각자의 몸값은 개당 9만원. 개당 9만원짜리입니다. 자, 스티커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턱 없는 거에 검정 거라든가, 턱 없는 거에 이렇게 빨간 거. 턱 있는 거 빨강, 턱 없는 거 노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런 아이도 이렇게 예쁜 거 있을 적에, 화분은 마음에 드는 거 있을 적에 구매를 딱 해 놓으셨다가 다육이가 오면 심으면 금상첨화죠. 자, 이 아이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언니분 가져가십시오. 자, 예쁜 처자 선남 선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앞에는 우리 처자들이에요. 뒤에는 남자들입니다. 선남 선녀들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먼저 키를 한번 볼까요? 요 아가씨들 키는 20 나오죠. 그리고 남자 똑같아요. 남자 여자 키는 20 나옵니다. 자, 몸통을 보시면 몸통까지는 뭐 아이들 뭐라 그래, 나 뚱뚱해 날씬해, 그렇게 아이들이 사 나와요. 자, 그건 될 건 없고, 자, 화분 사이즈 보실게요. 화분 사이즈는 5 나옵니다. 높이는 6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화분 사이즈 보셨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 녹색 요 처자는 머리가 오른쪽으로다가 왼쪽이구나. 왼쪽으로 흩날리고 있죠? 단발머리입니다. 요 분홍색 아가씨는 완전 새침대기야. 어쩜 이렇게 새침대기일까? 머리도 더 완전히 그냥 눈까지 가렸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 옷 입은 요 처자는 긴머리죠. 긴머리. 자, 요 아이는 자기 짝이 요거죠. 요 노랑하고 한 세트에 4만원 갑니다. 자, 한 세트에 4만원이에요. 자, 요 아이 가격 확 내렸죠. 가격 겁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 아이 한 세트에 4만원이니까 필요하신 언니아분 얼른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서인경분입니다. 서인경분 15,000원짜리. 자, 원형. 자, 서인경분은 요 색깔이 시그니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자, 높이는 10 나옵니다. 10. 이 아이는 개당 15,000원짜리죠. 인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요 서인경분은 색깔이 굉장히 오묘한 색깔이 투톤, 쓰리톤, 무슨 톤, 굉장히 색상이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서, 스티커 번호 붙이면 제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여기는 약간 블랙톤입니다. 검정 색깔이 많이 들어간 거. 자, 이렇게 보시면 검정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검정색에 살짝 거품 들어간 거. 여기에는 검정 색깔이고요. 여기에는 붉은 색깔의 얼룩덜룩한 시그니처.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밤색 계통.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해주시던가 색상을 적어주시면 제가 똑같은, 여기 영상에서 똑같은 색상은 없습니다. 영상 거 다 소진되면은 비슷한 색깔로 갑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개당 15,000원짜리죠.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딱 두 개 남았거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 나오죠? 15 나오고 높이는 16 나와요. 그런데 요 옆에 거는 16.5 나오고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딱 두 개 남았으니까 택포해서 4만 드릴게요. 자, 택포해서 4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